노래를 아주 쉽고 재밌게 부르실 수 있는 곳 특성으로 오셔서 행복해지세요. 오늘은 뭐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래라고 해요. 자, 제목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이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강의했던 것보다 약간 조금 더 전통가요의 느낌이 조금 있는 노래인데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또 발라드 댄스에서 쓰는 그런 기법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맡아서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 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위에 보면은 가로하고 NARR 나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듯이 부르면 됩니다. 그냥 전화하는 거를 그냥 살짝 보통 어떤 노래 보면은 반주가 그냥 쿵쿵쿵쿵 쿵쿵쿵 하면 돼. 어디야? 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레이션 같이 나오는 거 있죠? 그냥 우리 대화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먼저 전화 건드 재보겠습니다. 어디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까지 해주세요. 자, 제가 먼저 할게요. 어디야?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원능자 하면 수상하죠, 벌써부터. 네, 전화는 벌써 수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래 가사가 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멜로디부터. 근데 네가 쉽죠? 똑같이 시작. 근데 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시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습니다. 자, 근데 네가 할 때 이제 근데 딱딱 치고 끊고 네가 이렇게 끊을게요. 시작. 근데 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좋습니다. 잘하시니까 이제 박자 맞춰 볼게요. 근데 쿵 네가 쿵 네가. 자, 반박자 하나 더 있습니다. 쿵 다음에 근데 쿵 네가 쿵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쿵 네가 쿵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좋습니다. 자, 와 할 때 우리가 세 개로 들려요. 와 이렇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와 이렇게 들리죠.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음정을 우리가 무슨 음정이라 그러는데, 자, 이, 그렇죠. 왜냐면, 토시라 하고 순차적으로, 토시라 이렇게 굴러 떨어지듯이 되죠. 자, 이런 것을 무슨 음정? 이동 음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가 왜 거기서 나, 자, 만약에 퍼펙트 턴이었으면, 우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와 이렇게 떨어지죠. 해보겠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배임 단전에 힘을 주고 와와와와와와와 빠르게 와 거기서 나와. 시작. 거기서 나와. 그렇죠. 자, 그 다음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멜로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제일 처음에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다음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우주 비행기가 네, 이륙하듯이 올라가듯이 네, 활공 천천히 이렇게 끌어서 올릴 거예요. 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저 없이 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와. 시작. 와. 네, 이 멜로디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시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을 믿었었는데. 시작. 사랑을 믿었었는데. 그렇죠. 대자 끝은 우리가 폴링으로 떠들고
대. 대. 그냥 대 이게 아니라 대. 대. 사랑을 믿었었는데.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시작. 발등을 찍혔네. 발등을 찍혔네. 시작. 발등을 찍혔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걸 완전 전통가요로 봤으면은 발등을 찍혔네 이렇게 돌리겠죠. 근데 여기를 힘을 주고 천천히 그냥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발라드 댄스에서 쓰는 턴이라는 기법이에요. 그렇죠. 전통가요에서 꺾기였으면은 발등을 찍혔네 이렇게 브잉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이게 아니라 원곡은 발등을 찍혔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너. 그렇죠. 처음에는 밑에서 올라. 그래 너. 그래 너. 그 다음에 그래 너. 그래 너. 그렇죠. 그래 너. 그래 너. 시작.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우와. 자 시작. 야 너 니가 거기서 나와. 자, 야 다음에 니가 왜 거기서 나와가 아니라 너라는 글자 하나가 더 떡 숨어 있어요.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시작.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좋습니다. 자 이제 기법들 생각하지 마시고 박자만 일단 제가 이제 불안하니까 박자만 먼저 맞추는 걸로 해볼게요. 제일 처음부터. 근데 네가 여기부터 할 거예요. 시작. 근데 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오 잘하시는데. 자 사랑을 믿었었는데부터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사랑을 믿었었는데. 시작.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목이 타네요. 목이 타. 자,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그래 너, 그래 너 다음에 입을 예쁘게 하면 안 돼. 그냥 쫙 벌려가지고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하면 발음이 딱 맞아 박자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을 쫙 야 나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지. 네. 야노니 이렇게 해야 발음이 되지. 야노니 하면은 안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넘어갈게요. 시작. 그래 너. 그래 너. 야노니가 왜 거기서 나와. 자 마지막 와 자 있죠. 거기서 우리가 전통가요에서 온 꺾는 목이라고 불리는 기법 있죠. 우와 아아아 아, 아, 우와. 시작. 우와. 우와 시작. 우와 총 네 개예요. 우와 아아아 아, 아. 우와 더 빨리. 우와 이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시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죠. 빠밤빰 하고 반주가 나온 다음에 이제 조금 낮은 부분, 시작 부분 도입으로 가는 거죠. 피곤하다 하길래. 시작.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잘 자라 했는데. 좋아요. 여기까지 피곤하다부터 해볼게요. 시작.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바로 혹이 나와야 돼요.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이거예요. 자, 잘 자라 했는데부터 해볼게요. 시작.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자, 마지막 대는 활강으로 끌어내릴 거예요. 걱정도 했는데. 그렇죠. 시작.
걱정도 했는데. 자, 근데 여기를 이제 끌어내리고 멈추는 게 아니라 자, 뒤랑 이어집니다.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이런 느낌. 뭐 하는데 말고 뭐 하는데. 자,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까지 이어서 부를게요. 시작.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나 아픈 건가 여기 있죠? 세 번째 거. 거기만 스타카토를 세 개를 칠 거예요. 어느 글자냐? 나 아픈. 이렇게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그죠? 혹시나 아픈 건가 이거요. 자, 혹시나 아픈 건가. 시작.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시작. 여기서 뭐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뭐 하는데는 천천히 끌어서 올릴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시작. 도대체. 여기서부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자, 도대체는 도대체가 세 개죠. 제에에. 자, 내려갔다가 반만 올라와요. 음정이 뭐 하는데 도대체. 시작. 뭐 하는데 도대체. 그렇죠. 이렇게 꾸밈음이 있고 채 정확히 하셨어요. 자, 조금 더 다시 키 낮춰서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랬는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도대체. 다음에 너네 집은 연신네 난 지금 강남에. 시작. 너네 집은 연신네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런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시작. 시끄런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자, 대짱을 잘하시면 되겠네. 무심코 지나는데. 밑에서부터 무심코 지나는데. 그렇죠. 그 뒤에 이어집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시작. 이게 누구십니까. 그렇죠. 여기 앞에 대 천천히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십니까는 더 천천히 이게 누구십니까 이렇게 쭉 끌고 있다가 답이 없어 벌써. 그죠? 그 뒤에는 그냥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처음에 배운 거 반복하는 거예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근데 네가 이거예요. 자, 까먹으시지 않길 바라면서 해보겠습니다. 저거는 조금만 부를게요. 선생님들이 잘 불러주세요. 시작. 근데 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는데 네. 발등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빠밤밤. 피곤하다 했는데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네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보고 보고 떠보아도 자, 여기만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해볼까요?
내 눈을 의심해보고 보고 또 보아도 여기는 아까 그거랑 같죠? 여기까지 해볼게요. 시작! 내 눈을 의심해보고 보고 또 보아도 작곡가 나셨어, 작곡가 나셨어. 자,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시작! 보고 또 보아도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시작!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자, 근데 너야 하고 쉬는 게 아니라 딱 봐도 너야. Oh my,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또 한 번 다 반복되는 거예요. 자, 긴장하시고 딱 봐도 너야. Oh my,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시작. 딱 봐도 너야. Oh my,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 잘하셨다. 자, 그 뒤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냐. 오, 잘하시는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주에 틀고 직접 불러봐야 감이 생기겠죠?